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복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인도받는. 우리 모든 예혼의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1월 새로운 달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장막틀을 넓혀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좌와 여정과 이정표의 절대 망대를 굳게 붙잡고 달려오는 가운데 벌써 11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시간도 중요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 앞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언의 가족들에게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 것 같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인도받도록 나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마무리로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로마 출신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 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다양한 인종들 민족들이 몰려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면서 나중에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로마 교회로 들어오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함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서 복음과 율법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상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재정립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복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이자 마무리가 바로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리고 26절에는 이제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바울은 오늘 분명히 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고.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었으며, 이 복음을 깨닫게 된 것은 나의 의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시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된 사람은 내가 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구원, 복음, 내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원 어떻게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세상은 창세기 3장의 현장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도 끊임없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씨름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갈등하면서 때로는 혼란과 혼동의 시간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닮고 싶고 모델로 추구하는 초대교회 과연 문제와 갈등이 없었을까요? 우상과 흑암이 가득했던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살렸던 고린도 교회 분쟁과 갈등이 없었습니까? 심지어 로마를 보고만 로마 교회 위기와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시대 시대마다 교회사마다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흔들리신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의 문제, 그리고 오늘의 갈등, 그리고 미래의 어려움. 문제는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올수 있지만 그러나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천 가지 문제가 있고 만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영원한 답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된 자는 문제 속에서 문제만을 지적하고 문제만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답을 찾고 답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된 자는 갈등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나와 우리 전체를 살리는 갱신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 된 자는 위기 속에서 단지 지금의 문제를 모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고 후대와 미래를 살릴 중요한 기회로 영적 흐름을 바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복음이 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최고의 근본과 본질, 바로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하루도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오직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영원 불멸하신데 그 하나님의 복음의 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끝이라는 것은 복음의 궁극적인 결론, 우리가 정말 편대로 삼고 달려가야 할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달려오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의 남은 생애,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불하신 주님과 주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 속에서 참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과 마게도나 마게도니아를 복음화하면서 그 당시 땅 끝인 로마와 서바나까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복음의 끝은 바로 로마 복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복음의 끝 마지막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끝이 분명하고 망대가 분명한 사람은 어떤 위기와 혼란과 어려움이 와도 걸어가야 할 여정과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갈등하고 왜 흔들립니까? 기준 때문입니다. 뭐가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신앙의 기준? 지금은 너무나 많은 기준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고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기준, 바로 복음이 기준입니다. 흔들리고 갈등하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복음을 확정하고 확인하고 결론 내리고 붙잡는 것. 왜 사람들이 다 흔들리니까? 다 자기 기준만을 말하고 있으니까. 나의 복음이 과연 뭐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나의 복음이 분명하고 나의 복음으로 결론이 났다면 라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뭡니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영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의 가심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개인 복음화를 말합니다. 복음을 적게는 1 0년 많게는 3 0년 가까이 들어왔지만, 복음이 나에게, 각 개인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입니다. 복음과 복음하는 분명히 다릅니다. 복음하는 복음이 복음으로 그 개인에게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생각도, 사상도, 가치관도 모든 것이 복음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가는 과정, 여정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개인이 복음화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에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2장에는 인본주의의 대명사 야곱에서 열두 지파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한두 달, 1년2년 훈련받고 참여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복음으로 치유하시고 재창조되어서 이 삼칠 나라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세워나가는 복음화의 여정인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섭리와 작정과 경륜 가운데서 오직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나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이 복음을 현장과 후대와 이 삼칠 나라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파수꾼이요 망대로 국권이 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